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한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근황이 알려졌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승리의 술자리 모습인데요. 선글라스를 낀 승리는 이게 한국의 전통 스타일이라며 한 손으로 소주병을 흔들고 손바닥과 팔꿈치로 병바닥을 친 뒤 뚜껑을 열고 병목을 치는 시범을 보이며 활짝 웃습니다. 페오리 스타일이라는 뜻의 자막도 보였는데요. SNS에 영상을 올린 인도네시아 마야파다 그룹 2세인 그레이스 타이르 씨는 팬들의 메시지가 이어지자 승리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했다며 근황을 대신 전했습니다. 배우 이재훈 씨가 추억의 드라마 수사반장의 속편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섭니다. 1971년부터 1989년까지 방송된 한국 최초의 수사 드라마 수사반장, 최고 시청률 70%를 기록하며 최불암 씨를 스타 반열에 올린 국민 드라마였는데요. 이재훈 씨는 수사반장의 앞선 이야기를 담은 가제 수사반장 1963에서 최불암 씨가 연기한 박영환 형사의 청년 시절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처참히 짓밟는 현실에 분노하며 악전고투를 벌이는 형사로 그 시절 수사반장을 사랑한 시청자들에겐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원작에서 최불암 씨가 보여준 완성형 박반장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홍콩 수험생들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SNS에 몰려가 악플을 달았습니다. 시험에 미셸 오바마가 쓴 글 일부가 출제되는데 너무 어려웠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외신에 따르면 지난 21일 홍콩 대입시험 영어 영역에 미셸 오바마의 자서전과 에세이 일부가 읽기 선택 과목 지문으로 출제됐는데요. 일반적이지 않은 형용사 등이 쓰이기도 해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출제된 지문 가운데 가장 높은 난이도였다는 교사들의 평이 있었습니다. 점수가 깎인 일부 학생들은 대학에 못 가면 당신 책임이라며 미셸 오바마 SNS로 몰려가 욕설과 분노를 표했는데요. 다만 일부에선 자기가 시험을 망쳐놓고 여기서 왜 화풀이를 하느냐, 미셸 오바마가 시험을 출제한 게 아니다라며 악플 테러를 멈추라는 목소리도 있었다네요.